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폭스바겐의 아테온 R라인 모델입니다. 바로 주행하도록 하죠.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라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1년 반개월 전에 아테온을 시승했었잖아요. 프레스티지 모델. 이번에는 코리아에 섭외해서 R라인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지금 주행하면서 느낀 점은 이거 1년 전 때랑 기분이 비슷하지만 디젤인데도 차가 가솔린처럼 매우 정숙해요. 정숙해서 이게 가솔린인가 싶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두둥할 때 승차감도 매우 편안하죠. 왜냐하면 아테온 자체가 폭스바겐의 플래그십 라인이라고 보잖아요. 물론 그 옆에 파사트도 있지만 사실상 아테온이 더 뭔가 쿠페 라인이라서 패스트백 디자인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 더 고급감이 있잖아요. 물론 진짜 카리스마 있는 고급감, 그냥 일반형 세단 생각한다면 그냥 파사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저속부터 이게 살짝만 밟았는데도 쫙 뻗어져 나가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마치 가볍다 그런 느낌? 이따가 한번 풀 가속도 해봐야겠죠. 디젤의 토크 얼마나 대단한지. 아테온 R라인의 가격이 6,370이었나? 아무튼 그럴 건데요. 사실 6,370 주고서 구매할 차야 얼마든지 있긴 하죠. 사실 R라인 같은 경우는 디자인만 바뀌었을 뿐 완전하게 변경된 그런 건 없잖아요. 이게 완전한 그 R 모델은 아니니까요. 뭐 있다면야 지금 현재 안고 있는 시트랄까요? 어차피 시트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하겠지만요, 제가 2박 3일간 아테온 이거 시승차를 받으면서 느낀 건데 오늘로 이게 2일차지만 현재 시트의 착좌감이 괜찮게 편리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은 여기 사실 이 부분이 가죽 소재거든요. 안 좋은 가죽 소재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좋은 천연 그런 소재를 사용했었나 봐요. 겉으로 보면은 사실 이게 버킷 형상이라서 딱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착좌감 느끼면서 그 오래 주행하면서 불편한 그런 것도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가솔린이 아니라 디젤이잖아요. 1년 전에 전시장에서 설명해 주셨을 때 주유 가득하면 듣기로는 900km 이상이나 1000km는 갈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폭스바겐의 디젤 자체 기술력이 워낙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숙성 같은 것도 뛰어나고. 지금 한번 트래블 어시스트라는 기능을 켰거든요. 이 계기판 뿐만 아니라 앞에 컴바이너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게 다 나옵니다. 이렇게 직접 조향하라고 뜨네요. 그래도 지금 차가 이렇게 네, 이렇게 띵 하는 경고도 같이 울리면서. 차간거리 조절은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 차간거리 조절이 아니라 여기 차 모양 있잖아요, 이거 따다닥 이거 표시,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이 위에 누르는 건 속도 조절하는 겁니다. 사실상 트래블 어시스트까지 있다면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큰 문제가 없죠. 핸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으로 조향해줍니다. 그러니까 능동 기능까지 갖춰져 있다는 의미죠. 지금 주행하면서 아테온 R라인 같은 경우에는 윈드실드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컴바이너형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프레스티지 모델 시승했을 때도 그랬지만 R라인 역시 그렇고 보는 시인성 굉장히 좋아요. 어색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주행하면서 많이 보는 게 계기판인데 계기판 역시 빼놓을 게 없죠. 아우디 많이 타보셨던 분들에겐 아시겠지만 아우디랑 느낌이 비슷해요. 물론 버추어 코피 자체는 아우디께 더 고급스럽고 디지털스러운 느낌이 있죠. 물론 폭스바겐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아요. 내비게이션 이렇게 딱 볼 수도 있고요. 아테온 자체에는 15단계 서스펜션 조절되는 기능이 있다고 하잖아요. 물론 지금 이게 차가 밀려서 효과를 많이는 못 보겠지만 이따 고속으로 달릴 때, 차가 안 밀릴 때, 코너를 돌 때 그럴 때 다시 보여드리긴 해야겠죠. 제가 시승했었을 때 프레스티지 모델은 고속도로는 아니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보니까 지금 밀리는 구간인데도
참고로 트래블 어시스트도 그때 잠깐밖에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건 이제 고속도로를 오래 타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때 당시 승차감이 매우 만족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플래그십 모델이니까 폭스바겐의 전설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지금 시승하는 시점이 23년도 11월 막바지를 향하고 있거든요. 내년, 그러니까 2024년도에 아테온이란 모델이 단종되고 전기차인 ID.7으로 교체가 된다는데 사실상 요즘 디젤 규제가 더 강화되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죠. 어차피 2030년도에는 거의 전기차만 판매하게 될 것이니까요. 다른 리뷰어분들은 이게 막 출시됐을 때 1년 전 이렇게 시승을 했었으니까, 근데 제가 좀 이번에 아테온 시승을 특히 R라인 이렇게 늦게 하게 되네요. 전 그래도 상관없다고 봐요. 이게 아무리 내년에 단종된다고 해도 R라인이란 자체가 얼마나 명차였는지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아테온 차주분들도 이 영상을 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폭스바겐의 뭐 마지막 재고떨이나 아니면 가격 할인 프로모션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요, 이거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요. 아테온의 놀라운 점이 이게 프레임리스 도어거든요. 원래 프레임리스 도어 하면은 소음이 좀 시끄럽지 않을까, 뭐 풍절음 그런 게 들어오지 않을까 등등 여러모로 걱정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고속으로 주행하면서도 옆에 차량 소리나 뭐 이런 거 등등 과격하게 들리지 않을까 했는데, 이거는 제가 프레스티지 시승했던 것처럼 R라인도 똑같은데요, 풍절은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진 않아요. 아, 그리고 무엇보다 이 디젤 특성상 원래 저속에서 처음 출발할 때는 디젤 소리가 그래도 살짝은 그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발휘하는 것이 고속일 때부터가 많이 발휘하는 것 같아요, 디젤은. 물론 가솔린도 고속으로 밟을 때 안 들리긴 할 수도 있는데 뭐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근데 원래 대부분이가 디젤이 시끄럽잖아요. 디젤인데도 이렇게 조용하다는 거 정말 믿기지가 않죠. 아주 잠깐 지금 풀가속을 밟아봤는데 뭐 옆에 차량들 있고 주변에 뭐 간섭음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소리가 잘 이렇게 끝까지 밟았는데도 잘 안 들리거든요. 무엇보다 이게 고성능 차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디젤 특유의 토크감을 느낄 수 있어요. 엔진 힘이 좀 세다는 그게 있거든요. 자, 그리고 살짝 이렇게 오르막길에서도 지금 가속 페달을 밟아도 저기 가서도 어차피 오르막길이 살짝 경사진 구간이 더 있거든요. 그런데도 악셀을 좀 더 밟아야 된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살짝만 밟아도 이게 차체가 또 가벼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워낙 가볍거든요. 제가 이따 이거 문 열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깃털이 달린 느낌이에요. 아, 깃털 달린 또 느낌 말씀드리자면, 제가 조금 전에도 뭐 물은 놓으면 그럴 때 진동이 거의 없다고 했잖아요. 딱딱하지 않고 서스펜션 15단계의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이거 차는 한 19,000km인가 그 정도 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게 시승차니까 여러 사람 타고 그러는데 브레이크 담력도 답답하지 않아요. 한번 어느 정도 살짝 저속 붙었을 때 풀가속 했는데 어우 시원하게 진짜 잘 나가네요. 이게 고성능은 아니지만 고성능 맛보기 버전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나가는 게 이야, 발차감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지금 주행 중일 때 핸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거 핸들은 D컷이에요. 프레스티지 모델에서도 이게 D컷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게 D컷이 원래 대부분 같으면 정말 완전한 D컷을 주잖아요. 근데 완전 D컷을 주는 것보다 살짝 이 각을 틀었어요. 살짝만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동그란 핸들로 그냥 보이실 수도 있어요, 원형 모양. 근데 솔직히 아테온이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 세단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쿠페니까. 이거에 걸맞게끔 이쪽에는 제 손잡이 잡는 이 부분에만 타공이 들어가 있네요. 사실 핸들 재질은 똑같아요, 위아래. 이 타공진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타공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지 뭔가 스포츠적인 그런 느낌도 있을 뿐더러 어떻게 보면 일반 아테온 모델보다 좀 편안한 느낌이랄까요.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타공진이
만지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만지면 이렇게 여기가 뚫려 있기 때문에 그 촉감이라는 게 그 다르잖아요. 그냥 평소에 일반 이런 위에 가죽 핸들 보셨던 분들에게는 그게 더 익숙하실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근데 타공의 장점은 바로 손에 땀이 나도 핸들 이거 잡을 때 미끄럽진 않다는 거예요. 그런 장점은 있죠. 타이어가 살짝 좀 마모 상태가, 이게 탄 지 얼마 안 됐어도 시행차 막 쓰다 보니까 험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혼을 완전히 무리하게 돌지 않았는데 확실히 버킷 라인이 잘 형성되어 있으니까 사이드 부스터 자체는 정말 훌륭하게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이런 코너 지금 돌 때도. 그리고 서스펜션 15단계 조절 때문에 이게 그 딱딱한 게 있거든요. 딱딱한 게 하드하면서 잘 잡아주는 게 있잖아요. 이번에는 서울 도심 구간이 아닌 이렇게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달린 건데요. 확실히 도심 구간에서 달려도 저는 그때 만족했었고, 이런 고속도로 구간에서 달릴 때는 당연히 노면이 좋은 그런 구간들이 많죠. 고속도로는 포장도 하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아테온이라는 자체 R라인은 뭔가 고성능 느낌이어서 딱딱할 수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딱딱하지도 않고, 저는 그때 1년 전에 그 프레스티지 시승했던 승차감 그대로 느끼면서 만족하고 있어요. 근데 6,370만원이라는 가격을 어떻게 보면 비싸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공도에서 보면 제가 R라인은 모르겠지만 이거 부분 변경 전 모델도 그렇고 아테온 좀 봐왔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아테온도 사랑받는 모델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연비는 진짜 이거 두 말 할 것도 없으니까요. 그냥 900km에서 1000km 정도 간다면 그 주유를 사실상 많이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약 1시간 정도 오래 주행해오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품절음이 그렇게 없다는 거, 프레임리스 도어임에도 장시간이어도 그렇게 정말 없어요. 뭐 스트레스가 없어요. 뭐 이런 구간에서 밀린다, 허리가 아파올 때가 있다 그러면은 트래블 어시스트 켜도 되고, 가벼우니까 저 역시 몸이 뭔가 날개 달린 그런 느낌이거든요. 원래 지금 이 구간이었었으면 아침이었을 때 안 밀리고 쭉 밟아봤을 텐데 오늘은 그러질 못했네요. 근데 이게 고성능은 아니니까 그렇게 험하게 타고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지금 이런 거에도 괜찮아요 저는. 그러면요 주행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잠시 후에 외관 실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테온 R라인의 앞모습을 볼 건데요, 일단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는 프로젝션 LED로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특히 이 데일라이트 부분 이렇게. 이번에는 야간에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쫙 들어오는데요, 그러면 더 아름답게 느껴지실 거고요, 멋있기도 하고. 이거는 R라인이니까 보시면은 R 로고 새겨져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라인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고 그냥 R로만 표시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 차량이 겉에서 보면 진짜 R 고성능 차량인가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거는 R 라인일 뿐 고성능은 아닙니다. 제가 R 모델 보면 이거 어떻게 붙여져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R 라인 모델이니까 이 범퍼 역시 디자인을 보면은 많이 달라요. 여기 다 블랙이고 이 밑까지 이렇게 다 완전 진짜 이어진 형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딱 분리를 시켜 놓진 않았어요. 원래 밑에도 크롬 그런 게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냥 다른 소재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하이그로시 그런 비슷한 느낌이고요. 아무래도 색상이 검은색이잖아요. 근데 블랙이니까 더 R라인 같고 멋있어 보이죠. 여기까지 이렇게 쫙 이어져 있어요. 원래라면 분리시켜 놓잖아요. 무엇보다 차체 색상이 또 한몫을 해요. 블루 색상이라서 이거 어떻게 보면은 여성분들이 보기에는 어둠의 카리스마 있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고, 이게 완전 블랙은 아니니까 또 색까지 좀 이렇게 입혀놨다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고성능 보면 아시겠지만 블루 색상이나 레드 색상 이런 게 멋있긴 하잖아요. 야 근데 진짜 앞에서 보면 이렇게 차고가 꽤 낮아 보여요. 1년 전에 시승했었지만 이렇게 R라인으로 다시 보니까 진짜
앞모습이 너무 반갑게 느껴져요. 이 그릴들 보면 스포츠한 그런 느낌도 많이 나니까.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게 아쉽지만 그래도 앞모습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젊고 미래지향적인 R라인 앞모습을 봤다면요, 이제 옆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옆모습으로 넘어와 봤는데요, 이거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 앞에서부터 특히 앞도 매력 있지만 뒤에 내려가는 이 라인 있잖아요, 이 C필러 보세요. 와, 진짜 뒤로 내려갈수록 더 매력이 있어요. S라인 몸매를 보는 것 같죠. 무엇보다 차체 색상이 이게 블루니까 그 매력을 더 어필하는 것 같죠. 마치 유혹적인 그런 몸매를 가진 스타일. 일단 휠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는요, 피렐리의 P0로 245에 35, 20인치 이렇게 들어가네요. 프레스티지 모델 같은 경우 그냥 이런 느낌이었었잖아요. 특히 고급감 표현이 매우 강했는데 이번 R라인 같은 경우에는 마치 검은색 이런 것만 보면 다섯 개 스포크의 표창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아니면 가위손 따다닥 하는 그런 날카로운 형상을 잘 갖췄거든요. 근데 실버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이게 딱 뭔가 창공을 그 가르는 듯한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R라인이니까 좀 고성능 같은 그런 느낌을 강조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버보다 검은색 부분을 보면 그게 더 오히려 눈에 잘 띄는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있는 모습이, 와, 이거는 고급감 있다는 표현보다는 상당히 공격적이고 스포티하고 가격해 보이고, 야, 휠도 완전히 멋있습니다. 역시 R라인답네요. 뒤쪽에도 앞쪽처럼 타이어 사이즈는 245에 35, 20인치, 이건 비슷하네요. 이거 예전에 주인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현재 아우디 대리님, 이 찝어내는 라인이 자체 보세요. 이거 이렇게까지 보면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정말 섬세하거든요. 이 뒷라인 여기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내려오는 게 이게 진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아, 그리고 특장점 있다면 바로 도어 쪽 부분에도 이렇게 블랙하고 R 로고를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진짜 아테오는 앞모습도 좋지만 옆에서 봐야 오히려 더 메리트가 큰 것 같아요. 특히 뭐 아까 제가 정면을 찍었으니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뒤에서 본다면요, 이 테일 램프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더 뭔가 세련미하게 느껴지긴 하죠. 바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바쁘네요. 패스트백 세단은 이렇게 봐야 디자인이 좋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봐야겠죠. 아무래도 뒤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할 거니까 일단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할게요. 테일램프 이 부분 진짜 제가 마음에 안 들 수 없는데요, 이 다섯 개 이 모양 이렇게 있으니까 그 마치 사이버네틱하고 로보틱스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완전 미래에서 온 듯한 그런 테일램프의 눈빛. 그리고 방향지시 등을 키면은 시퀀셜 타입으로 이게 60프레임 정도 돼 보이거든요. 이렇게 들어온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앞에는 그냥 일반 LED 타입이고요, 방향지시 등 작동했을 때. 테일램프 부분도 여기 이런 거 뾰족뾰족한 부분 때문에 이게 마음에 들거든요. 거기에 이게 R라인이니까 프레스티지 모델에서 못 봤던 건데 하이그로시로 살짝의 리어 스포일러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쿼드 타입의 머플러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아쉽지만 진짜가 아니라 그냥 페이크입니다. 그냥 패션만 꾸며 놓은 셈이죠. 양쪽 다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쿼드 타입 머플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고성능을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이 뒤에서도 보면은. 그리고 이게 R라인 포모션이니까 이쪽에는 포모션 그 글씨를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전체적으로 바라본다면, 야, 이거 너무 매력 있습니다. R라인이라 해도 패션 디자인이 이런 것만 바꿔놓아도 이거 스포일러까지 추가한 것도 그렇고 큰 메리트로 다가오네요. 이제 트렁크 열어보도록 할게요. 트렁크 열실 때 이거 그냥 이거 이렇게 하시면 열립니다. 이거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당연히 전동식 타입으로 들어가고요, 패스트백 타입이니까 올라오는 것도 이렇게 좀 예술적으로 올라옵니다. 트렁크가 좀 이렇게 높이 올라오니까 천장 있을 땐 좀 주의해야겠죠. 쿠페 타입의 장점은 차가 길으니까 당연히 트렁크 공간 또한 이렇게 엄청 여기 저기까지 안에 들어가는 거, 야, 이게 길고 넓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당연히 닫으면은 높이가 낮아지죠, 아무래도 내려오는 라인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직접 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 오른쪽에 여기도 살짝의 수납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 뭐 올려두고 되고. 그러면 공간 낭비 그런 게 전혀 없죠. 여기도 뭐 둬도 되니까.
제가 발로 닫았었잖아요 예전에. 자꾸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엔 그냥 버튼으로 닫을게요. 자, 이제 그러면 뒷자리 실내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시트가 지금 시동 껐을 때 뒤로 온 거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주먹 공간이 이렇게 남거든요. 옆에서 봤잖아요. 차가 꽤 길어 보이는 거. 그 말 그대로 이렇게 지금 공간이 이렇게 남아요. 밑쪽 공조기 같은 경우는 열선만 있고 통풍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뭐 바람 세기 조절은 없어서 이걸로 송풍구를 닫을 수 있고 다시 열 수 있어요. 개방할 수 있죠. 뭐 온도 조작은 이렇게 터치로 할 수는 있네요. 그리고 여기 열어보니까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C타입 포트랑 식어잭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엉덩이를 빼서 앉아서 이렇게 남아도는 거예요. 사실 엉덩이 이렇게 붙이면은 이렇게 고개 이거 손 올리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이렇게 엉덩이 다시 밑으로 이렇게 빼서 앉았을 때 이렇게 남아돌아요. 이게 아무래도 패스트백이다 보니까 그 위가 낮잖아요. 아까 내려오는 라인 잘 보셨겠지만 그만큼 매력은 있어도 이게 좀 걸림돌이가 문제가 되는데 대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앞 이거 레그룸 자체는 괜찮으니까 주먹 한 3개 정도는 들어가니까 키가 크신 분들이 앉기에도 이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어에 대해서 이게 지금 열고 닫고 할 때 저는 이제 쉐보레 말리부 옛날 오너이긴 하지만 이거 열고 닫을 때가 굉장히 가볍거든요. 그래서 차체 강성도 가벼우니까 디젤의 힘도 좋고 뭐 독일의 과학력은 세계 제일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상당히 좀 가벼워요. 시트 디자인을 보시면요, 제가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죽이 들어가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렇게 흠들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고급스러워요. 블랙인데도 불구하고 디자인이야 이런 줄무늬 부분 보면 간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이런 부분을 보면요, 그 대시보드처럼 여기도 카본의 그런 스킨 입힌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진짜 여기 얇은 거 보면 이게 확실히 버킷 시트라는 그런 레이싱 그런 느낌 시트가 강하거든요. 이게 완전 그 레이싱 시트 그런 거 아니지만 그래도 고성능을 좀 강조했어요. 알라인이면서도 볼스터가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너 돌 때 이게 다 맞춰주니까 잡아주는 그런 게 강력하거든요. 보시면 그리고 여기 R 로고 이거 짤막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디오는 대개 폭스바겐 차량들 하면 그냥 등급이 좋아도 일반 오디오가 들어갔는데 이 R라인에는 하만 카돈의 오디오를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점이 있다면 원래 대부분 폭스바겐 차량들이 하이그로시 그런 소재를 많이 봤었잖아요. 이 도어 쪽 여기 부분에도 그렇고 이 대시보드 이 맨 이 부분을 보면은 이게 진짜 카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본 마치 스킨을 입힌 그런 버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밑에 알루미늄 그대로고 하이그로신 여기 살짝만 들어가네요. 뭐 이런 곳이야 당연히 우레탄이고요. 이게 매립식이긴 한데 이 조작하는 터치감 느낌도 나쁘진 않아요. 전 이거 괜찮다고 보거든요. 뭐 차량 설정이라든지 이런 거 다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 보면은 심플해가지고 뭐 굳이 만질 것이 많이는 없다고 봐요. 여기 모든 것이 다 터치식입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바로 이 공조장치인데요. 1, 2, 3 원래 터치 그런 게 있어요. 아니면 요즘은 디스플레이 형태로도 많이 들어가는데 좀 LED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 이 터치식으로 들어갔다는 게 참 마음에 든 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뭐 이렇게 바람 세기 이렇게 할 수 있고 물론 그냥 만져서도 이렇게 조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꽤 굉장히 재밌는 요소 중 하나고 원래 아테온 프레스티지 탔었을 때는 통풍 시트가 있는 걸로 기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트는 버킷이니까 별도인지 통풍은 들어가지 않고 열선만 들어가 있네요. 뭐 온도 조작도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좋아요. 이런 조작이 뭔가 감촉이 가볍다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이 밑에는 이거 열 수 있거든요. 닫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닫을 수 있고 다시 열 수 있으니까 무선 충전 패드 가로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거 S22 울트라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기어봉 이거 당길 때는 처음에 굉장히 가볍거든요. 이게 이렇게 한 거. 근데 이게 R라인이라 해도 여기에 뭐 R 로고가 새겨져 있고 그러진 않고 기어봉 디자인도 그냥 일반 프레스티지에서 봤던 거랑 비슷해요. 다를 게 없어요. 컵홀더 사이즈는 이 정도 크기면은 생수병 같은 것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요. 여기에 살짝 이거는 키를 담아두는 그런 의미 같고 C타입 포트가 두 개 이렇게 있네요. 열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깊이는 괜찮을지 몰라도 이 안에 폭 자체는 그렇게 넓진 않네요. 좁은 편이랄까요. 이 밑쪽 부분
여기는 넓어요. 그래서 여기에다도 뭐 담아 두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실내 자체를 보면서 느낀 게 이 카본 패턴이나 아니면 앰비언트 라이트 블루 색상 이거 들어온 거 봤었거든요. 이 도어 쪽에도 이렇게 점점점점 이걸로 들어오니까 간단한 고성능 느낌이랄까요? 화려한 고성능 느낌보단 R라인의 타입이다. 폭스바겐이 오리지널을 좀 많이 강조하잖아요. 이게 일반 브랜드이다 보니까 독일의 그런 오리지널의 플래그십의 전통 고유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요. 원래라면 제가 마스크를 벗고 인사하는데 오늘은 아쉽게도 미세먼지 때문에 이게 엄청 심했거든요. 지금 촬영하는 시점.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1년 전에 기분 좋게 플래그십 모델 폭스바겐 앞에 오늘 다시 시승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R라인 모델로 그때 감성이 다시 되살아난 것 같습니다. 디젤인데도 이 승차감 면에서도 그렇고 뭐 정숙성 등등 가속감도 무난하니까 속 시원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블루 색상이기 때문에 더 멋있었고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코리아에서 지금 처음으로 제가 섭외를 했는데 제가 아까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차 볼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괜찮겠죠? 아이고, 전 근데 폭스바겐을 여러 번 리뷰하긴 했었으니까요. 전시장에서 뭐 이제 다른 폭스바겐들도 한번 시승해 봐야겠죠. 뭐 골프 GTI나 투아렉 등등 단종된다는 것은 이제 내년에 아쉽지만 그래도 전기차 모델 잘 대체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여기까지 찍겠고요.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햇맷이었습니다.